아니 죄송한데 물 주세요. 하이브르. 하이브르! 헤이에키야? 헤이에키? 건는 헤이에키야? 고래가 헤이에키? 크흐키히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기카풀 크리코입니다. 김경식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리벤지 직한입니다. 이야 나무 시대 나이시 맞다시. 전에 동영상에서 크리코가 한국 남자와 함께 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제가 반대로 일본 여자인 크리코한테 충격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손나 리벤지? めっちゃありますこの前は日本に来た자기に対して一緒に同棲する中で私の不満というかショックっていうところだったけど 자기와 지분도 보고국이 뭐이나요 ふるさとにもいないわけじゃ 国から違うから そのギャップもあるからもっとあるかもね めっちゃあります ここは天国じゃないです よしじゃあもし多かったら強制送還 음식의 양입니다. 역시 일본이 좀 소식의 나라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지 같은 게 막상 저희가 동거를 하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확실히 더 와닿는 게 좀 있었어요. 저도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었는데 초반에는 같이 저녁밥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편의점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빵하고 우유 같은 걸 사와요. 그리고 집에서 또 먹죠. 꼬바로우 같은 것도 집에서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진짜 요리를 잘해서. 근데 10개를 만들면 10개니 취이트 고항과 타베르코도 되기만 손에 닿겠잖아. 그러니까 양이 많은 거를 できるだけ 作ろうとして 카레とか 豚汁だったりだとか そういうのじゃないと間に合わない 家で作って お腹いっぱいにして セカンド運食みたいなのが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は もう量みたいなさ こうしてみた キャンプみたいなのしないと間に合わない ちょっとこんなぐらいいるし 兵役や? 兵役? こんな 兵役や? これが 兵役? 이건 좀 미지카이 파트인데 숟가락을 안 씁니다. 역시 한국은 고기 뚜껑 뭐 스푼으로 이렇게 탈마시잖아. 근데 일본은 콧노리잖아. 그러니까 일본 국에는 건더기 같은 게 많이 없고 한국은 예를 들어서 육개장 같은 건 진짜 막 でも最近うちでもスプーンを使うようになったけどだってさ私とかお母さんさカレーとかも箸で食べるしなんか別にスプーンなくてもいいみたいな人もいると思うんだけどちょっと違う話なんだけど会社の近くにローソンがあってそこに韓国人のバイトの人と日本人のバイトの人がいて 味噌汁を買うときに韓国人のバイトの人100%スプーンを入れてくれるの。日本人は箸を入れるわけ。味噌汁でも箸を入れるの。それが韓国人や。そんなに優しいらなんか。だからカップラーメン買ってもスプーンと箸を入れるのが韓国人の学生で、日本人はカップラーメンだったら箸しか入れない。韓国も韓国ラーメン食べるとき箸だけで。え、じゃあその人誰？韓国人じゃないんかね。中国人じゃないや。 誰ですか？コメントしてください。あなた。コメントしてください。あなた。日本人のイメージがこんなのもありますよね。他の人に失礼じゃない。それが強いだ。半3日前、2時ぐらいに起床して、1차、3차까지가。노래부르면서집에왔어요。근데집에현관이딱있고현관바로앞에엘리베이터가있는데아빨리진짜미치겠는거야막스파고이러니까빨리집가서샤워하고 에어컨 켜고 자야겠다.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누가 엘리베이터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여성분이 혼자. 그러니까 크리코는 저를 딱 끌고 나오면서 안 데려가더라고. 그리고 아니 크리코 왜 빨리 들어가 자야지 하니까 일단 저 사람이 먼저 올라가게 놔두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뿐만이 아니라 쇼크도 대 닥대 봐. 단무지 모토구다세이 토끼 뭐 얼마나 이렇게 미안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하는지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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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그래서 他の人が 기분이가 이っていうのが 大事. 아 무척 무척 사실 사실. 뭔가 아 좀 미즈 そんな人いないじゃん。クリコじゃない。クリコ。あれ、죄송한데물물주세요。ええ、クリコ、それじゃねえか。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もうほら、本当なんか話。ハイブル。え、それ今のと話と全然違うことになってるからね。それなら。これはもう家でも教えられてることだし、失礼のないように100%今日も使ってください。もちろん韓国語ももちろんみんなはそんなじ。他の人に例えば失礼じゃないの。근데なんかクリコは 이런こんな心がもっと強いがベースにありますよね。そんな優しいクリコが一人だけに優しくないし。 직접적으로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네 마음을 돌려 말하지 말고 스트레이트 말을 해.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크리코 지금은 이제 잘 하는데 그래도 완전 100%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하고 본인의 마음의 표현이라던가 그런 거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 마음을 표현을 했을 때도 좀 부끄러워하는 것도 좀 있어요. 하지메타 데이터 씨가 지켜야 할 토끼 페이스북 비디오 토크대 와 크리코 메차 키레이다 하니까 크리코가 뭐야 이게 그래 심었은 거야. 그래서 지금 크리코니 에? 난데? 크리코 뭐? 뭐라고요? 가죽하시니까 건난 거 아세요? 모기 맞듯이. 아니 근데 손을 밀어뜯기 얼마나 귀여워요.
니마 뭐 그렇게 스키 데스 아, 네 뭐 차이코프스키 確かに好きっていうのもストレートには言えない。やっぱり恥ずかしいよね。今ちょっとじゃない好きこれで。本当でも今でも恥ずかしいよ。ちょっとあるよ。本当本当でも。なんで？だってなんか好きっていう恥ずかしくないですか？エロいの話でちょっと僕エロいの話で日本のAVとかめっちゃ人気じゃない韓国のこれ前も私話したけど。もう私知らない世界ですけど。 AV는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그리고 또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드라마. 그리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의미야? 이거 스트레이트 표현 뭐 좀 되게 많이 되니까 코리니 치이트니 투타리가 오픈마인드에 솔직히 하나씩이야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오네가이시마스 또까를 참또 하나씩 많잖아요. 후만 또까가 나이ですけど 첫나파트니 치이트와 스트레이트도 思います. 커플은 알아봐 건단하시가 하직하시잖아요 이거 스트레이트의 요괴가 쉽죠 도움이었어요. 정리정돈을 생활화한다는 건데요. 둘이서 이제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올 때도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제 뒤에서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발 정리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렇구나. 나니까 시대로? 시대였어요? 알키마스? 아니 네? 제가 이키마스라면 저는 특히 신발 코레 시대 이키 그렇지? 스르 그러니까 손나 독가 스르가 난데 쇼키야? 아니 그러니까 콘나 독가 아니면 그냥 우왕 타베레 토끼 뭐 그러니까 사람이 맨날 그러니까 탁탁탁 그냥 아사 오기 때 아유 막 둘 다 막 샤워도 안 하고 그냥 아유 그럼 빨리 밥 먹자 손 독끼 뭐 저도 맞대 과일 코코, 토마토 코코, 사라다 코코. 그래서 아, 그런데 이 쇼크인 거죠. 후츠노 토끼모, 헌토리 콘나 뭐랄까 소우지じゃないんで, 그걸 나니는 거지. 룰을 지키면서. 오늘도 후쿠오카에, 오늘부터 来てるんだけど, 이끄 토끼모, 뭔가 자기가 캐리어에, 우치노 뭔가 마트みたいなの, 그샤그샤ってしていて, 자기와 쇼키とかも, 소유 마트とかも, 帰ってから 掃除しようよみたいな. ちょっとある程度綺麗にしてから行くっていう。그렇지。性格かこれは。韓国人もそういう人いるでしょうね。もちろんいるし、もちろんいるし。途中途中私たちだからっていう違いが出てくると思うけど、そこはご了承くだされ。 예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예의잖아요. 폴라이트. 아 폴라이트. 지붕의 폴라이트니 치이테 타이세진이 감각해봤을 것 같아. 뭔 의미? 例えば 유튜브 대학 때막 사가지 봤잖아요. 나니 위마세. 그런 때 뭐 아저씨가 그거 사키 타베마세. 소레 마에마데 타베마세니고. 아, 소다. 사무라이가 아저씨와. 그리고 좀또 소나 감지지. 근데 뭔가 일시에 타베르とか 룰 というか 대지니와 したい. 그랬대. 좀또 일본 여성 이미지가 알? 좀또. 거기니? 뭔가 선나 이미지가 좀또 아리마스지. 初めて 아저씨가 그리고 미야코노조에 그리고 이에니 그때 그때는 헌터 일본 조세의 이미지 대시다다. 미쳤는데 아저씨 때 와 아저씨 와서 아 그리고 근데 그리고 나인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에 도쿄에 이케마시다지. 또 오픈인데 그리고가 아사공항 전부 준비시대 텔레비 미나가라 마치마스 소리 아저씨가 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아니 그리고가 아 자기 마치마시타는 소리예요. 소리 아저씨가 난데 자기 오키마스 마이마데 타베마생 대시다. 今もじゃん今も待ってるじゃん今待ってるじゃん真的今今待ってるじゃん尊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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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는 막 맨척 한가위만 시대잖아. 근데 진짜 나이야 와루이 코토와. でもちょっとやっぱりストレートに表現してほしいとかそういうのはあったからだんだんこのギャップを埋めながらね。うち、あいごもちろんいいし。言葉で話してもいい？何？もうこれクレックに今まで100回話しました。キム・ギョンシンの言葉ですけど、子供と両親も喧嘩します。両親とおじさんおばさんも喧嘩します。でもどうやってカップルが喧嘩しないですか？キム・ギョンシンでした。お後がよろしいようで。今回のアンバーが出てきたときクレックも私にショックこと私がクレックにショックことそんなに話しましたから今からもなんか新しい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ね本当に今からこのパピオンのようなのはね
별 匂いなんで。なんでこっちに来てよ。ちょっと。ふぶん匂い。あ。